네, 저번 시간에는 기즈모에 대한 간략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즈모에 대한 디테일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기즈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슈퀘어를 만들었었잖아요. 슈퀘어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루미너스 퀘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만들어둔 슈퀘어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노드 탭에 가면요. 카피 투 그룹이 있어요. 카피 투 그룹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을 카피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그룹을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답니다. 자, 분해가 됐죠? 그걸 이쪽 옆에 창에다가 끌어놓은 다음에 이걸 다시 분해해가지고 새로운 기즈모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미너스는 컬러 매트릭스를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색공간을 이용해서 루미너스 채널을 만들도록 할게요. 슈크레트 밑에 컬러 스페이스 노드를 붙이고요. 루미너스 채널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뭐 HSV, HSR, YCBCR, YPBPR, 뭐 HI, LAB 같은 것도 루미너스 채널 다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HSV로 만들게요. HSV로 만들고 HSV니까 밸류 채널 가꾸고 네 멀티플레이 하고 됐습니다. 자. 루미너스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를 하면은 키워가 동작을 하겠죠? 네, 동작하네요. 자, 이렇게 루미너스 채널을 만들어도 되는데 슈코렉트 노드는 말 그대로 이 색깔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루미너스 채널을 루마키처럼 루마의 값을 가지고 채널을 조정하기가 각각 색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조정하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하기도 좀 뭐하고. 각각 색별로 이렇게 루마 채널을 다 이렇게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루미너스 키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컬러 룩업 노드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 룩업 노드를 하나 꺼내신 다음에요. 컬러 룩업 노드를 꺼낸 다음에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가 대체됐죠. 그런 뒤에 이 값을 가지고 마스터 값을 가지고 조정하면은 바로 루미너스 키워가 돼요. 되죠? 네, 됐습니다. 루미너스 키워로 바뀌었으니까 슈퍼렉트 노드는 지우고요. 컬러스페 HSV 프리멀티 네, 자 되도록 했죠. 그러니까 높스가 미싱 되죠.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에서 슈퍼렉트 노드는 휴 높스는 지우고요. 그리고 픽한 다음에 컬러 녹음 노드에 루트 높스 돈 하면은 네 됐죠. 마스터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니저 한 다음에 이 높스를 위로 올리고요. 프리멀티플라이 밑에 있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맥컴프 키어 네 오케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루마 키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코닥 디지털 LED라고, DLED라고,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여기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면 돼요. 자, 루마 키워를 이렇게 뭐지? 네, 이렇게 알파 채널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루마 키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리 멀티플라이 체크. 프리 멀티플라이. 네, 프리 멀티플라이 됐고요. 그 색공간 중에서 HSAD 있고요, HSV가 있고, LAB라는 랩이라는 색공간이 있는데 그 각각의 색공간이 루마 채널을 만드는 방식들이 다 틀려가지고 조금씩 그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 관련된 수식은 제가 링크 주소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RGB 공간이 루마 채널로 만들어지는지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해가지고 루마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루마 채널을 가지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컬러 스페이스를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요.
하나 더 만들고, 코너 누검 노드에서 첫 번째 거는 HSV 색 공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거는 HSL 색 공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밸류 채널하고 루마 채널, 라이트니스 채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여기 밑에다가 스위치 노드로 붙인 다음, 노드로 붙여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번, 1번. 프리모트 플레이를 제가 껐네요. 네. 그리고, 스위치 0번, 1번을 여기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룹 노드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니저 유즈 노브스 선택하고 선택 애드에서 풀다운을 선택하는 메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풀다운이 어디 있냐? 풀다운 초이스 여기 있네요. 풀다운 초이스 선택하고요. 오퍼레이션 라벨은 안 쓰면은 그대로 오퍼레이션 이름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로. 그리고 첫 번째 거는 HSV, 두 번째 거는 HSL 선택하고 OK. 네, OK 했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OK 했고, 노브스 에디트 스타트 뉴라인 OK 뉴라인으로 가고 HSV 선택됐고, 네, 선택됐네요. 돈. 네, 선택됐습니다. 네, 이렇게 HSL, HSV 선택되는 것에 있었는데, 얘만 동작시키면 안 되고, 얘를 스위치 노드라고 동작시켜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일단, HSV, HSL, HSV 선택하고, 스위치 노드에 가신 다음에요. 스위치가 지금 0번으로 들어온다는, 이렇게 0번으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스위치가 1번으로 들어오면은 1번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익스프레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페어런츠 아까 오퍼레이션으로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이름을 오퍼레이션 하면 0이죠. 기본 네 0이고 HS 선택하면 1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 HSR하고 HSV 색 공간에서의 밸류 채널하고 라이트니스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HSL일 때하고 HSV일 때하고의 약간의 그 루마넌스 채널을 만드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매트를 만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각각의 색공간을 가지고 생기는 미세한 매트의 차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한두개더 해보죠. 두 개. 컬러 스페이스 하나 만들고요. 복사해서 뭐지? 복사해 넣고 예. HSL, HSV 이번에는 2번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YPB PR로 만들겠습니다. YPB PR로 만들고요. 얘는 2번이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메뉴에 매니저 유저 옵스에서 오퍼레이션 에디트 YPB PR 선택하고요. YPBPR을 만들면 또 다시 틀리죠. 아, YPBPR. Y. 얘는 Y밸류로 가져와야 되는군요. 셔플. Y. 네, 됐죠. 이렇게 루미넌스 채널을 사용하시면 돼요. 커브 그래프의 루미너스 채널의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루마 채널을 커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루마 채널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색 공간 하나 더 활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랩색 공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 랩랩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이렇게 어떻게 랩이 만들어지는지 매트릭스가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매트릭스가 다 나와요. 그 매트릭스대로 활용을 하면 하는 거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랩 공간 만들고요. 만들었죠? 스위치 노드에서 한 번에 붙이고
높수 다시 조정해서 오퍼레이션 에디트하고 이번에는 LAB 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랩 공간 만들었고요. 돈랩 셔플 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알 채널과 비 채널을 둬야지 랩 공간에 루미너스 채널이 나오죠. 각색 공간에 대한 수식 정의 이해를 하시면은 셔플 노드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랩 공간에 대한 그 수식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그룹에서 랩 공간 1대2 루마 채널. 자, 각각의 컬러 스페이스에서의 라이트니스 채널들이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약간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라이트니스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매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컬러 스페이스 노드에 가신 다음에요. 노드로 가서 밸류 컬러 스페이스 이 밸류 값이 여기 보면 높스 값이 나와요. 컬러 스페이스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 아웃 이라고 딱 하면요. 여기에 밸류 높스가 붙거든요. 다른 것도 카피하신 다음에요. 노드에 이렇게 붙이면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내리고 네, 됐죠. 잠깐만 더 이쪽 옆으로 갈까? 얘가 작으니까.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맥콤프라고 붙일게요. 맥콤프. 지금 HSL 와이 CBCR. 네, 제대로 들어가네요. 네,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하는 건 탭에서 익스포트 에이지 기즈모 한 다음에 맥콤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맥 COMP 세이브. 네, 저장했고요. 그리고 클로즈로 닫고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열었습니다. 컬러 휠 하나 꺼내고요. 그리고 TCL 스크립트로 맥콤프라고 하나 꺼낼게요. 네, 아까 HSL, HSV 된게 나오죠. 에러 코드가 뜨는 건요, 왜 뜨냐면요, 카피 투 기즈모,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이 카피 노드가 에러가 떠가지고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서 채널이 아무것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이 에러를 안 뜨게 하는 방법은 이미지 채널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채널을 리무브 채널을 이용해서 리무브 시키지 말고 킵 시키고요. RGB 채널만 활용할 거죠. 그리고 애드 채널로 RGB 채널을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 그룹을 다시. 언프리머도 됐고. 네, 된것 같아요. 여기서 각각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노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할까요? 매니저. 픽. 리무브 여기 있네요. 리무브에 오퍼레이션 채널. 오케이. 채널이 생성이 됐죠? 위로 올리자. 됐습니다. 돈. 네. 자, 어느 정도 루마 케어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익스포트 에이지 기즈모하고 맥콤프로 세이브하고 오버라이트하고 다시 껐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고. 네. 컬러 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컴프.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네, 됐어요. 마스터.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키를 뺄 수가 있겠죠. 머시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잠시만요. 머시 채널이 네, 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네, 이렇게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은 RGB 채널만. 그린, 블루, 레드 채널 빼고, 그린. 네, 각각의 채널들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